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평생교육 상담학과 학과장 이재은입니다. 네, 평생교육 상담학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평생교육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생애 전 단계에 걸쳐서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전문 상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 학과에서는 심리학과 교육학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성장에 대한 욕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련 주제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 전생에 걸쳐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상담심리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실천 능력을 함양합니다. 4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국가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외에도 유관 분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상담학과 20학번 최강민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평생학습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평생교육사 국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모두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과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소 늦은 나이에 꿈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상담학과 21학번 전영자입니다. 무엇보다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가족들이 연락만 기다렸던 지난 날들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늦었지만 내 인생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컴퓨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세대가 아니라 어려웠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때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수님들께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후배님들, 다시 공부 시작하는 것이 두려움이 앞서고 어렵겠지만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후배님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면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하실 겁니다. 후배님들,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도전하세요. 화이팅!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